웃썹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이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참가자인 리키스타의 퍼포밍을 볼 거예요. 헌양그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해석을 해보니까 Their Children? 이런 얘긴데 이게 가사가 어떻게 어딘가에 유튜브 어딘가에 댓글에 있어가지고 진짜 찾았어요.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근데 랩비의 주제들이 뭐 이제 베트남의 전통적인 어떤 포크송, 뭐 이리음 뭐 이런 것들을 잘 배합을 해서 힙합 음악으로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영어 자막이 올라온다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 올리는 거를 좀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저의 생각을 뭐 가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냥 비디오를 본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팝적인 음악이었어요. 한번 보죠. 리키스타의 컨냥그 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루이비통 베스트야. 오, 드립이야 오늘 장난이 아닌데? 오, 야 확실히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옷 걸치는 게 장난이 아니네. 요런 리듬은 주로 핏보, 플로라더 아시죠? 그런 아티스트들이, 그런 래퍼들이 주로 이런 비트에다 랩을 뱉었죠. 아니 라이브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랩비에 이 참가하는 래퍼들 중에 이 라이브 퍼포먼스 스킬은 최고일 것 같아. 호흡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거 아주 캐치한 파트 좋죠. 오우 마마 시미엄 뭐 TV 약간 그런 거 같죠? 엄마가 이제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약간 좀 자부심 있는 가사. 댄서들의 복장이나 이런 게 되게 레트로에 되게 좀 약간 촌스러우면서 멋있는 것 같아. 오우 약간 이제 트랩으로 좀 넘어간 느낌이죠? 오 좋아요. 약간 이거는 팀 카릭이다 보니까 약간 카릭의 의견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카릭의 음악들이 좀 대중적인 음악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되게 이 잔망스러운 움직임들이 되게 재밌어. 이거는 래퍼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팝 가수 느낌의 퍼포먼스 같은데? 반응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취향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래퍼로서 여기에는 안무도 같이 맞춰야 되고 되게 좀 힘든 구석들이 많았는데 목소리가 호흡에 전혀 문제가 없어. 와 되게 잘해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리키스타라는 래퍼를 저한테 처음 알게 해준 곡이 바로 그 바뀜 땡? 그거잖아요. 그게 워낙 강렬해가지고 그때의 어떤 엄청난 아우라 그런 느낌을 뛰어넘는 곡은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제가 마지막에 보니까
리키 스타가 이제 살아남았고 우승권까지 이제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승권에 가까운 래퍼들이 개인적으로 MCK 그리고 리키 스타 이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승권에 가까운 완전 최종 우승에. 아무래도 이런 TV쇼에서 너무 좀 힙합의 그 퍼포먼스만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팝적인 분위기도 어떤 아시죠? 그 방송의 박스 스코어 이런 거까지 다 고려를 해서 예, 해야 된다는 거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브 스킬은 거의 랩비엣에 지금까지 나왔던 전 출연자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 목소리가 일단 크고 좋으니까 뭐 그냥 랩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뭔가 귀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공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